잠깐 들어갔다 올게. 주인 있는가? 누구요? 네 놈이 주인인 게냐? 잠깐 출타 중이신데. 그래. 그 주인은 언제 오는가? 찾으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여기 아이 내 전대를 두고 왔지 뭐야? 어? 아이 내 정신 좀 봐 이 돌대가리 이 돌대가리. 아이 돈도 없이 어떻게 서책을 사? 아무튼 내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게. 예. 그래 하시죠. 어찌한 것이냐? 어찌 목소리는 그리 까는 것이냐? 어떤 수작? 말아. 사람들이 많아. 젠장 저 새끼 잡아! 저놈 누구요? 연필 죽은 그놈이야. 어서! 어떻게 됐어? 없어함대도 네 스승 기노인네가 관련 있는 거 아니네? 노래 맨날 자랑했잖아. 출상술 기노인네만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너도 알잖아. 스승님 2년 전에 사라지신 거.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아무튼간에 기놈도 기노 있는 제자 안에 가서? 아니야. 스승님 분명 제자는 나 하나라고 했어. 기카민, 기놈이 출상술을 오케이 하네. 강채윤! 야 강채윤! 시신이 나타났어. 어떻게 해요? 전하께서 하사하신 관 속에 들어있었어. 그 관 가지고 온 놈 수배해주세요. 나는 벽사제 주인 찾아볼 테니까. 알았어. 가자, 고만. 네. 나 잘못 건드렸어. 나 한지골 똘복이거든. 빌어먹을! 나오라! 너
그놈 어디 있어? 그 팔찌 찾는 키 크고 얼굴 허여멀건하고 목소리 귀신 같은 그 놈! 그놈 어디 있어? 전 정말 모른다니까요. 이 자식 이게 지금 장난하나? 야 주인이 지가 쓰던 놈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겨? 정말입니다요. 명나라에서 책대주던 왕대인의 신부로군을 썼던 잔데 왕대인이 한번 써보라서 데리고 있던 것입니다요. 책도 많이 알고 이 분류도 잘해서 썼던 건데 그런 흉악한 놈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요? 믿어주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해. 언제부터 썼어? 한 두어 달 됐습니다요. 무슨 짓들입니까? 얘가 어디라고 이래 불경한 짓을 벌린단 말입니까? 여기는 문성공 사당이 있는 반촌입니다. 여기서 일하던 놈이 집현전 학사를 죽인 범인이요. 그리고 우리 최윤희를 감히 우리 겸사복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요? 허문, 제가를 받으셨습니까? 이곳 벽사제는 집현전 학사님들께 책을 대드리는 곳입니다. 니기의 명으로 일해 하셨습니까? 뭐? 겸사복장입니까? 의금은 도제조입니까? 아니면 전하십니까? 에이씨, 없어 그딴 거 이씨. 다들 들었디? 제가가 없으시단다. 오, 그려. 오늘 초상 좀 치러보겠다 이 말이지? 그려, 그래 덤벼. 덤벼 이 자식, 한 놈씩 덤벼. 어? 넘어와 이씨! 덤벼! 덤벼! 겸사복나리, 해설은 말로 하시죠, 말로. 야, 말리지 마라! 나 지금 화났어, 너 인형을 다 집었어, 진짜로! 그만해. 아, 이 난리를 치고 그냥 가자 말이오? 우리 칼도 안 차고 들어왔잖아 여기. 행수는 알지? 여기서 일했던 놈 누군지. 그놈 누구야? 행수라 한들 반촌 사람 하나하나 어디론 사연을 가진 자인지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 철수요. 아니 저 나인이 어찌 여기에? 송삼분학사는 뭐 이런 상태까지 배우고 나오는 거야? 저 그 나이 아니네. 내려놓아라. 조용히 가자. 우려할 것이 많다.
날 데려가도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네. 과연 그리 될까? 죽었소. 어서 산을 빠져나가 알레시오. 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구나. 어찌 된 거야? 내래 괜찮아. 그냥 스친이야. 빨리 그 종잡나 새끼 잡으라고. 빨리 잡아. 여기라면 아무도 못 봐. 주상술 맘껏 쓰라고.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어이, 반쪽아리. 정말 반가워. 드디어 만났네. 이걸 찾고 있는 것이냐? 그게 뭐야? 장성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더냐? 장성수? 하긴, 니놈 따위가. 그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서 그 가면이나 벗어. 내 놈 쌍판 다 알아! 운이 아주 좋구나. 다음에 죽여주지. 아, 왜? 지금 죽이지 그래. 다신 내게 접근하지 마라. 너 딸에게 관심 없다. 알았어.
출상술. 어땠어? 너 누구냐? 너 따위에 관심 없다면서. 왜 궁금해? 이젠 관심이 좀 생기냐? 이케! 이거 실망인데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하고 똥강아지 마냥 핵핵대는 거야. 네 눈썹도 거칠구나.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누구냐? 너. 나? 알잖아. 궁궐 겸사복 갑조 강채윤. 그래, 내 놈은 누구냐? 추포해서 천천히 물어보면 되겠지. 고통스럽게. 어때? 아직 싸울 수 있겠지? 붙자. 그렇지. 이 산 근처다. 샅샅이 수색하라. 무효리다. 승부는 다음에 내야겠구나. 안 돼! 지금 의원에게 들어가면 산다. 아님 포기하고 날 쫓든지. 이런 진정! 이런 진정! 한강 말고 쫓으라고! 어서! 가만히 좀 있어! 뭐하네? 빨라 죽지 않고도! 가만히 좀 있어! 이런 젠장! 장백산에 스승님께서 장백산에 계신단 말이지? 예. 배웠느냐? 아니요. 지금은 계시지 않는다고. 언제 돌아오실지 모른다고. 누가? 모르겠습니다. 제자 같기도 하고 집사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왔단 말이냐? 눈치가 거짓말을 하는 듯해서 근처에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놈이 급히 행장을 꾸리더니 길을 나서더군요. 스승님께 보고를 하러 가는 거겠군. 해서 뒤를 쫓았는데 그게 한양이었습니다. 한양 어디에 있는가? 맞아, 별일 없었지? 저 혹시 겸사복 있습니까? 내가 그 겸사복 별감지에 있는 정가라는 사람이 옳습니다마는. 아, 잘 됐습니다. 제가 강채위라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하는데요. 그 말투를 보아하니 그쪽은 그 북방에서 온 사람 같은데. 그 북방 하면은 그 왜 사내들한테는 아주 좋은데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바람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바람? 바래요? 바람. 오셨쇼? 아, 나리. 내가 금방 불러드릴게요. 예, 가만히 계셔요. 고맙습니다. 대지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
걸. 출상술 기놈이야. 강채연을 만나러 온 것이냐? 강채연과 스승님은 어떤 관계인가? 어르신은 네 스승님이 아니다. 제자로 생각하신 적이 없다. 제가를 말려라. 없어. 끊어댔어. 차라리 종별감한테 얘기해서 싹 수색을 하는 게 어떻겠어? 똘보기에 분명 그 이름을 안다 했어. 그래. 아 그니까 똘보기가 누구요? 누굴까? 게다가 그놈이 데려갔다. 포말이 맞아. 그러니까니 싹 다 대불고 나와서 수색하자고. 기까지 하려면 어깨 차가소. 이 타가. 그거 똘보기가 누구냐니께? 아,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 뭐 대꾸들을 아냐 이것들은? 씨. 아, 나 갈게 니네들끼리. 씨. 아, 진짜. 저 허연 거 저건 뭐요? 어? 백도적 아니네. 아, 백도적은 또 뭐요? 북방 사투리 썼다 잤네. 아, 백도적이 뭐냐고? 북방 사투리요? 먹으면 죽어. 아, 저 자식들 진짜. 이 근방이야. 왜 어리석게 굴어? 강채연이 어르신과 무슨 관계인지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뭐? 뭐라고? 당신 강채연. 누군데? 똘보기를 알아. 이 방지
오롯이. 똑바로 안 걸어 이 자식아. 아주 그냥 똑대기 걸어. 괜찮아. 넌. 죽었어. 이게 뭐야? 얇은 가지가 몸뚱이 뚫어봐서 가장 길어 한 거네?